감사합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제가 원래 이거 주일 설교 때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또 새가족 들어오는데 또 무서워할까봐. 14절부터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우아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언데 두 성의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람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나마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가지 단락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의 14절부터 18절까지는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큐티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었냐?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신학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 예수님 당시에 목사였다면 나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여러분도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구집사님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우리 지난주에 독립운동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독립운동 그거 보다가요, 제가 좀 깨달았어요. 내가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역사를 제일 싫어해요. 역사는 과거잖아, 그죠? 과거. 학교 다닐 때요, 국사, 세계사 이거 하는데 성적 제일 안 나온 게 국사, 세계사. 이것만 아니면 돼. 평균 점수가 다 올라가는데. 국사, 세계사, 체육, 미술. 하니 네 과목은 없었으면. 미술, 체육, 국사, 세계사 요 네 과목만 없으면 내 평균이 확 올라간다니까. 그냥 전교 등수가 올라간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요 그 역사 과목을요 어쩔 수 없이 그 졸업하기 전에 필수로 하나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뭐 하나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현재 미래가 중요하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미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요즘에 그 인문학 공부 이렇게 목사님 작년에 이렇게 이제 인문학 강의에 제가 이렇게 참석하게 돼가지고 그게 다 역사거든요. 철학, 인문학, 법, 뭐 여기 인문학 공부한 책 이번에 그냥 사다 놓고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열심히 꽂아놓고 이제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박정원 성도 남편 우리 TV조선 우리 기자님이 제 방에 싹 들어갔나 봐요 언제. 근데 다 기독교 책이잖아. 근데 밑에 그 인문학 책이 있거든요. 종의 기원 그게 뭐냐면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그걸 읽으면 진화론. 근데 그 다윈이 원래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 웬 진화론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목사 되려고 한 사람이 스님 되면 이상하잖아. 원래 도올 김용옥 있죠. 도올 그 사람이 한신대 그 기장 쪽 신학교 나간 사람 신학생이었어.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뭐가 이게 이제 방황을 해가지고 이제 동양학도 공부하고 뭐 서양 온갖 동서양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냥 예수는 성인이지 여기 이제 예수의 어떤 인간적인 예수를 어떤 우리가 신격화할 게 아니라 예수는 그냥 인간이다 그냥 훌륭한 그냥 그쪽으로 빠지면서 다른 이제 된 거야. 그 이제 잘 가다가 이제 엉뚱한 길로 간 거죠. 물론 예수의 좋은 인간적인 부분도 존경해야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성인입니다. 그건 맞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려면 예수를 뭐로 영접해야 돼? 구세주고 아, 예수만 구원자일 수 이렇게 되게 그냥 잘못 간 거예요. 원래는 기독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되니까요. 정상적으로 왔으면 기장 쪽에 목사님이 되어서 신학교 교수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네, 잘못 갔단 말이에요. 그 3.1운동의 역사를 보면서요. 그 특별히 배제학당 영상 이번 주에 제가 틀어드릴 건데 정말 마음 아파요. 만약 여러분 그 배제학당 기독교 우리 이화학당도 기독교고 우리 감리교 다 배제나 다 감리교 학교인데 배제학당의 그 3.1운동 1919년에 그 3.1운동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배제학당도 같이 준비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엄마 나 독립운동 준비할게요. 그러면 열심히 해라 이럴 거예요? 응? 지연이가 엄마 나 태극기 그리고 있어요. 왜 집에 안 오고 나 태극기 그려요. 뭐하니 독립운동 하려고요. 그래 열심히 해라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럴까? 응? 아멘이 나와요? 응? 박정훈 선생님 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독립운동하겠다고 밤새도록 태극기 지금이야 인쇄로지만 그때 다 그리더라고. 뭐하니 엄마 태극기 그려요. 왜 독립운동하려고. 야 네가 독립운동한다고 독립이 되냐? 그래 안 그래요? 독립이 돼? 응? 여러분 그쪽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막 우리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응? 칼과 방패 에? 삼지창 들고 다니는데 일본 사람들 뭐 들고 다녀? 총 들고 다녀. 싸움이 돼요? 어떻게 싸? 우리는 맨주먹으로 싸우는데 일본 사람들은 쫙 총으로 그냥 그 말모이 영화 보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 왜 우리는 뭐 있냐고 왜 총 없냐고. 박정희가 조금만 더 살았어 우리나라 핵이 있었대니까. 그렇죠? 홍준표가 그러잖아.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게 너무 막 화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한테 만약 제가 지도자라면 한 번만 더 그냥 공격하면 그냥 진짜 뭐야 전쟁을 그냥 해버리고 싶은 마음에 저는 지금까지 당한 게 억울하잖아. 얼마나 당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되게 미워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뭐야 지배 받았다고. 근데요 실제로요 그 전체적인 역사를 따지잖아요. 그럼 일본이 식민지 지배한 거는요 얼마 안 돼요. 이해가요?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어디예요? 일본이죠.
근데 그거는 식민지지만 실제로 그 전에는 어디가 어디한테 공격받았어? 그 전까지는 다 중국이잖아요. 중국에다가 여자 바치고 중국에다가 돈 바치고 에? 안 그러면 전쟁하고 그래 안 그래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어디에 노예 살았어요? 중국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거 생각해 안 생각해요? 생각 안 해. 그러면 응? 이제 통일 이후에는 누구한테 계속 얻어맞았어? 에? 북한한테. 자녀들이 왜 군대 가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야? 북한 때문에 가는 거지. 북한 아니면 군대 안 가도 되잖아. 어떻게 보면 뭐 모병제하면 되잖아. 응? 맨날 얻어맞고 맨날 그냥 그게 응?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게 하는 게 어디예요? 북한이잖아. 그러니까 일제 36년도 치욕이지만 응? 전쟁 이래로 지금까지 70년이잖아요. 거의 70년 동안 우리 스트레스 준 건 어디예요? 북한. 그럼 누가 더 많아? 일본이 스트레스 준 게 많아? 북한이 더 많아요? 기간으로 따지면 북한이 더 많지. 전쟁에서 죽은 이는 전쟁을 누가 일으켰어? 북한이 쳐들어왔지. 우리가 쳐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이해 가세요? 네? 그렇죠? 일본만 미워하면 안 돼. 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제일 미워해야 될 건 어디야? 중국이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기간으로 따지면 그 다음 북한 그 다음에 일본. 제가 우리가 일본만 막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어? 미워하는 걸로 따지면 1등은 중국이 돼야 된다고. 근데 그 3.1 운동 그걸 보니까요 그 배제학당에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걸 선생들이나 엄마들이 알겠어 모르겠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생들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1919년에 이 3.1운동 유관순 할 때 배제학당은 선생님들이 막아가지고 학부모가 막아가지고요. 3.1 그 독립운동을 못했어요.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1920년에 이 배제학당의 여학생들이 쫙 내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독립운동에 응? 그 27일이 언제죠?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27일에 유관순 영화 나오는 거 알아요? 응? 우리 그거 보러 갑시다. 응? 유관순 영화가 나와요. 100분짜리. 그런 거 좀 봐야죠. 그렇죠? 응.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배제학당에 그 여고생들이 우리가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는 하자. 그래가지고 비밀리에 아예 선생님들과 부모들도 다 어떻게 모르게 누구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또 막히잖아요.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어. 그게 더 감동적이더라고.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라도 하자. 작년에는 걸렸으니까 올해는 부모님도 모르게 선생님도 모르게 비밀리에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만들고 확 해가지고 그 유관순 영화를 보니까 유관순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그 사람들은 독립운동 때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으로 갇힌 사람들인데 죄수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유관순이 이러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 수감 형무소에서 그 수감된 사람들을 데리고 독립운동을 해요. 더 웃긴 거는 독립운동을 하려면 나갔어야 되잖아. 그래 광화문이나 시장이나 그래 안 그래요? 나가서 한 게 아니라 어디서? 교도소 갇혀가지고 대한독립만세요.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3.1운동 해가지고 다 잡혀갔잖아. 19년에 했는데 20년에 배제학당에서 우리는 작년에 못했으니까 올해라도 하자. 해가지고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잡혀가요. 순교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때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래도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주변에서 부모 형제 선생님들이나 야 니들이 그런다고 독립이 오냐? 그렇잖아요. 그거 실제 48년에 갔잖아요. 니들이 그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시점으로 돼서 막 전국적으로 응? 막 수원에서 화성에서도 막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막 독립운동이 됐다 그러죠. 니들이 뭐 그렇잖아요. 여고생들이 뭐 태극기 흔든다고 독립이 돼요? 그러나 고난은
독립을 바라는, 광복을 바라는 정말 그 순교의 각오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 특별히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 그 다큐멘터리 영상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희들 독립운동해라 그러면 같이 해야지. 학생들만 했다니까요. 선교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야, 우리가 만약에 그때 살았더라면, 야, 내가 독립운동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면, 옆에서 유관순이, 야, 독립운동하자. 어? 기은아, 그럼 독립운동할래? 태극기 만들자. 안 돼, 나 대학 가야 돼. 그죠? 어? 나 결혼, 나 남자친구랑 멋진 가정을 꾸며야 된대. 안 돼. 취직해야 된다고. 어? 공부해야지. 무슨 독립운동이니. 그래 안 그래요? 어? 아닙니다. 저는 독립운동 했을 겁니다. 어? 아마 이명훈 권사님은 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제가 유관순이 됐을 겁니다. 물론 훌륭합니다. 그렇죠. 다 저도 우리 아, 제가요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좀 그런 데 가야 되겠어.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전에 교회 있을 때 갔거든요. 애들 데리고 탐방 그 제암리. 그럼요. 그럼요. 그것도 다 이렇게 모형해놨잖아요. 제암리 교회 화성에 그리고 감리 교회예요. 그 동네 나는 그게 교인들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영상을 보니까요. 그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요. 다 집어넣은 거더라고요. 교인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교인들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영상을 보다 다큐멘터리를 다시 보니까 화성에서 그 대대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회유를 한 거예요. 독립운동 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모일 수 있는 데가 교회잖아요. 교회로 다 모이십시오. 우리들이 핍박한 거를 사과하겠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우리가 괴롭히고 우리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막 뭐야 총 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거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 사과하겠다고 우리가 사죄 할 테니까 교회로 모이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교회에 다 모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하겠다고 해놓고 교회 다 들어오게 해놓고 문을 잠궈버리고 출입문을 봉쇄해버리고 밖에다가 휘발유를 뿌렸어. 그리고 불을 붙여서 태워버렸어. 그래서 수십 명이 죽었어. 어제가 대보름이었나요? 그 아침에 뉴스 보니까 부산에서 송정해수욕장에서 크게 불태운다고 집을 노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진짜 산만하게 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휘발유를 뿌려놓은 거야. 이제 불 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얼어가지고 유증이 생겨가지고 폭발을 한 거야. 그 영상 찍혀있어 그대로. 횃불을 가까이 대려고 근데 근처만 가도 그게 볏집이 산만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무슨 틀이 있죠. 그래서 신나게 막 꽹가르치면서 우리 불 붙입시다 하는데 가까이 가서 터져버렸어. 그래서 막 화상 입고 막 뭐한 짓이야. 뭐한 짓이야. 그냥 그래요. 어? 화상 입고 막 실려가고 막 이게 무슨 잔치가 아니라 무슨 불장난도 아니고 똑같이 화상을 당해도 불놀이하다가 화상당하는 사람도 있고 일제의 탄압에 묶여서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교회예요. 교회가 불탔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날로 그 당시로 돌아갔다면 내가 과연 순교할 수 있었을까? 응?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갔다면 과연 나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가 지금 보면은 결과를 알고 보니까 아이 참 나쁜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과연 그 당시로 돌아갔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사람들이 훨씬 많다니까. 빌라도가 사람들의 그 군중의 함성에 못 이겨서 자기가 볼땐 예수가 죄가 없는데, 아 그래 예수 그냥 넘겨라. 괜히 시민들이 반란 일으킬까 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막 바리새인 욕하지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성경의 구약의 율법을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안식일, 우리 뭐 지금 주일날 뭐사 먹고 뭐 그냥 놀러 가고 뭐 이런 걸 당연히,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토요일인데 금요일날 무지하게 바빠. 여러분 명절날 당일이 바빠요, 전날이 바빠요? 전날이 시장 미어 터지지, 당일날은 시장 썰렁해. 막 영업도 안 해. 손님도 없어. 전날 왜 바빠요? 뭐 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이 유대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금요일날 무지하게 바빠. 토요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치면 주일에는 뭐사 먹어도 안 되고, 뭐 어디 놀러 가도, 뭐 어디 세상적인 약속 잡아도 안 되고, 심지어는요, 미리 다 준비해.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누가 팔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요, 정말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습관이 쌓이고 시간이 쌓이고 그냥 이렇게 오래돼 보면 우리도 모르게 변질될 수가 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관행으로, 남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뭐 예배 빠지면 어때, 괜찮아, 뭐 기도 안 하면 어때, 뭐 전도 안 하면 어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갈수 있다. 당시 제사장들이.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티를 내고 절대 십일조 어기지 않고 금식, 습관적으로 금식하고 말씀 지킨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속으로는 뭐를 좋아해? 돈을 좋아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는 좋은, 껍데기는 멋있는데 뭐가요? 속은 썩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울 만. 이 말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 사람 앞에 높임 받는 거는 좋아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는 좋아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해.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사람에게 존중받으려고. 그러다가 누구한테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가 뭐 사람을 좋게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그게 아니죠.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죠. 믿으십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죠.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 집사되고 처음 권사되고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사람에게 좋은 얘기 듣고 싶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변질이 된다. 저는 그래도 제가, 저 나름대로는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되게 커요. 이게 뭐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지, 뭐 하여튼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래도 이
목사로서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누가 뭐 목사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뭐 목사의 막 이런 대적하는 거 보면요, 막 볼 수가 없어요. 전에 교회 있을 때도 막 목사한테 막 까불고 막 그러는 막 예,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막 저럴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설교를 하지만, 내가 설교를 사람에게 하지만, 겉보기에는. 그러나 내 설교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설교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설교를 보고 계신다.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막 아멘하고 막 일깨거리고 웃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에이, 저건 아니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 에이,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하구나. 쟤는 무슨 연예인이구나. 사람들을 그냥 웃기고 재밌게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뭘 위해서?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뭐예요? 사람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16절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같이 읽어볼까?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요한이, 요한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앞에서 구약의 율법 다 중요해요.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세계명,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여러분 십계명에 뭐 사랑해라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마 십계명이 대부분은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응?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다 하지 말라는 거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세계명,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두 가지. 다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저 절에 한 번도 안 갔는데요? 저 무당 한 번도 안 찾아갔는데요? 저 뭐 다른 우상 숭배한 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 넌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넌 돈을 사랑해. 넌 우상 숭배는 안 했는데 너는 응? 응? 사람을 더 사랑해. 너는 우상 숭배하는데 너는 네 환경을 더, 넌 네 직업을 더 사랑해. 다 우리 속에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보인다. 여러분 제가 치유상담 연구원 갈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과학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우리의 뇌파, 이게 좀 거짓말 탐지기 그런 게 다 뇌파잖아요. 측정, 몸의 다 이렇게 측정하는 거잖아요. 에? 당신 거기 갔습니까? 그러면 안 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짓말이면 내 속에서 몸이 반응을 해서 이게 이 사람이 말로는 에? 에?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이게 몸에서 심장의 그래프와 이게 거짓말하면 약간 떨리잖아. 그런 걸로 알아낸다 이거야. 실제로는요. 지금 과학이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머리 뇌파에 딱 찍으면요 응? 고집사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남편을 사랑하시게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지 이게 뇌파와 심장에 그 딱 찍어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지 응? 만약에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 그래프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들을 사랑합니다. 어? 아들 별로 안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아들 아들은 막 파동이 치고 막 어? 똑같이 예를 들면 아들은 사랑합니다. 남편도 사랑합니다. 네, 똑같이 사랑합니까? 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프가 다르다는 거야. 이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은요. 어, 그런 거 좀 막 교회 갖고 오면 좋겠죠. 어? 얼마나 재밌겠어. 확 어? 대박.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막 하세요. 딸을 사랑해. 딸은 안 사랑해. 그럼 되겠어. 여기는 아들만 사랑하는 거.
시어머니를 존경하십니까? 그런데 말로는 존경한다 그랬는데 막 그냥 파동이 없어. 친정엄마는 사랑하시고 확 사랑 안 사랑한다 해놓고 막 파동이 쳐. 그러면 거짓말이 다 티가 난다고. 과학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뭐 엑스레이로 안 보이면 뭐 CT로 가고 안 보이면 MRI로 가고 아니면 뭐 초음파 찍고 뭐 속여요 못 속여요? 저는 시력 검사 시력이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뭐 0.7, 1.0 이런 거는 뭐예요? 보여 뭐 내가 내가 보이는 걸로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제가 뭐 네, 뭐, 7, 4, 뭐 어? 가나다 뭐 이렇게 비행기 뭐 이래서 맞추잖아요. 내 당신은 그냥. 만약에 거꾸로 어떤 사람이 그 외웠다고 해 봐. 외울 수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숫자를. 그 외운 사람이면은 안 보여도 그냥 쩍쩍쩍쩍 외웠으면 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잘못 나오면 안 나와요. 눈 나빠도 좋은 걸로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요즘은 시대가요. 눈에다가 딱 대고 찍어버려요. 컴퓨터로. 정확하게 나와요. 이 사람 마이너스 몇인지. 찍어버린다니까요. 옛날에는 그게 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랬잖아요. 지금은 그냥 눈에다 카메라 찍으면 그게 딱 당신 눈이 몇인지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은 내 행동, 내 보여지는 거. 신약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인다 안 보인다?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마음을 본다 이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겉으로 행위만 좋다고 해서 너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겉모습만 깔끔하다고 겉모습만 종교인 행세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이해가십니까? 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하나님이 겉모습에 속지? 않는다. 않는다 이거. 제가 예전에 아는 분이 이렇게 뭐죠? 그런 소개팅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게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갔다 와서 막 욕을 해. 왜 그러냐니까요. 그 무슨 이렇게 무슨 이제 결혼 중개하는 그런 기관 있잖아요. 어? 듀오 이런 데죠. 거기 이렇게 가입해 회원비도 내고 했는데요. 열심히 사람 선택했는데 만나보니까 그게 다 사진이 옛날 사진이더래. 사진에서는 막 어? 머리가 많이 나는데 만나보니까 막 대머리고 이상하잖아. 그래. 어? 이게 막 어? 이게 그 프로필하고 프로필 보고 기대해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뭐예요? 에이, 실망한다 이거. 너무 싶다. 그럼 돼, 안 돼요? 그렇다 이거. 겉모습만 보고 이력서만 보고 제가요 전에 교회 있을 때 부목사님 이제 청년부 목사님 뽑는데 이력서만 가지고 이제 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 어떤지 뒷조사를 좀 하라는 거야. 아, 나 그런 거까지 해봤다니까. 이력서만 가지고 믿어 못 믿어요? 못 믿죠. 그거 뭐 어떻게 뭐 우리가 알아요? 어? 옛날에 그랬잖아. 뭐 어디 뭐 진짜 대학도 안 나와놓고 뭐 유학 갔다 왔다 그러고 뭐 그 막 강사 교수도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인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요. 와 뭐 이런 걸 다 시켜서 진짜 알아봤어 내가. 알아보니까 이분이 지금 제대로 목회도 안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분 이렇게 좀 이력서하고 실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뽑고 그 교회에다가 나를 보내려고 그랬대. 내가 그 뒷조사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냥 교회도 없는 그냥 이름만 있는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라고 갈 뻔했대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있어. 제가 지난주에 아주 깜짝 놀랄 뉴스를 봤어요. 어떤 강남에 어떤 회사가 무슨 코인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면은 6주만 지나면은 두 배가 된대. 두 달만 있으면은 뭐 몇 배가 되고 사람을 끌어오면은 20%를 주고 그게요. 지금 몇만 명이 모였는지요. 거기 지금 투자된 금액이 한 4천억 정도 된다. 그래. 근데 실제로 막 알아보니까 다 가짜야.
뻥만 쳐는 거야, 뻥만. 그리고요, 사람 멋있게 영상을 잘 만들었어. 야, 영상을 혹하게 막 전 세계에 막 이게 막 코인이 거래가 돼서 당신이 지금 50원에 산 게 좀 있으면 10만 원이 될 거다. 그럼 빚내서라도 사야 되는데 50원이 10만 원 된다는데. 에? 집 대출하고 담보 대출해서 다 사야지. 10원, 50원이 10만 원이면 몇백 배야? 에? 몇백 배야, 몇백 배. 에? 100만 원만 사도 막 몇 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거기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만, 지금 몇만 명이 거기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해버려요. 경찰이. 겉모습만. 화려하게. 겉모습만 요란하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그럴 겁니다. 겉모습만 요란하게. 겉모습만 멋있게. 사람의 겉만. 여러분, 자동차가 겉에만 멋있으면 그게 자동차예요? 제가 처음에 자동차 모르고 중고차 사러 갈 때는요. 겉만 깨끗하고 속이 깨끗하면 차 좋은 건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 몰라서 양문호 집사가 알려주더라고, 목사님. 그 엔진 소리를 잘 들어야 된대. 차는 엔진이 생명이라는 거. 엔진이 지난번에 그 신성한 집사가 BMW를 산다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날 데려갔어. 목사님 차 좀 봐주세요. 차가요. 겉은 은색 멋있어 깨끗해. 근데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내가 딜러한테 너무 시끄럽다니까 아 막 노발대발해. 차 괜찮은 거라고 왜 뭐 공업사를 가지. 아니 지금 시끄러운데 뭘 공업사를 가. 막 뭐라 그랬어. 나중에 차 상무는 조용하더라고. 지금 우리 같은 스타렉스 있죠. 이건 장안평에서 산 건데 요 똑같은 차가 강서구에 요 여기 가양동에 두 대가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내가 이렇게 녹음을 하면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귀로는 모르는데 녹음을 하면 그래프가 나와. 지금 차보다 10배가 시끄러워요. 나중에 그 차를 알고 보니까 렌트카로 그 저기 뭐죠?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 있죠? 거기서 연예인들 렌트카로 썼던 그거 얼마나 쇠로 밟았겠어. 엔진이 다 망가진 차. 그런 차가 두 대가 있었어요. 강서구에. 근데 지금 저희가 찬 건 아주 개인이 그것도 현대 직원이요. 조심조심 그냥 딱 2년만 타고 팔려고 조심조심 그냥 정성껏 끌다가 여러분 겉모습에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에 속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겉모습으로 요란하면 안 돼요. 우리 전도석으로 바나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실속 있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겉모습으로 칭찬받고 응? 응? 저는 응? 김영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 야 가양지교회 겉은 좀 허름해서 별론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까는 잘해놨네. 아, 내가 그 말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우리 겉모습은 좀 별거 없잖아. 응? 건물은 오래되고 뭐 수십 년 되고 겉모습 그러나 들어오면 어때? 들어오면 그래도 좀 잘해놨잖아. 들어오면 밖은 지저분한데 들어오니까 깨끗하네. 아 내가 김효선님한테 그 인정받고 얼마나 기분 좋아. 이네 다 저분이 아무나 인정 안 해. 그렇죠? 좀 깨끗하게 해놨네. 이분이 깨끗하게 했다는 건 진짜 깨끗한 거야. 보통 이게 그냥 아무나 그런 얘기 안 하는 분이야. 겉은 지저분한데. 여러분 반대로 야 겉은 깨끗한데 속은 지저분한데 그럼 되겠어요? 차라리 뭐가 나아요? 겉은 지저분해도 속이 당연 안 거야. 여러분 겉사람이 좋은 게 속사람이 좋은 게 나아요? 속사람이 좋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은 뭐예요? 너희 마음의 속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로 침입한다. 12절 18절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율법 한 획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자훈련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제자훈련을 98년도에 받았어. 온누리교회 세미나로. 근데요 그때 배운 거나 지금 20년이 지나서 가르치는 거랑 내용이 어때? 똑같아. 근데요 신학교에서 그때 배운 거를 지금 가르치라면 못 가르쳐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바뀌었어. 그때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98년에 처음 이제 막 인터넷 할 때 그때만 해도요 완전 시골이야. 20년 전 생각해봐요.
그때 지식이랑 지금 지식이랑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핸드폰이 막 접혀지는 게 나온다 그러죠? 다 바꿔야 돼 이제 그걸로. 야, 너 아직도 그 딱딱한 거 갖고 다니냐? 응? 난 둘둘 말아 갖고 다니는데. 응? 그렇잖아요. 시대가 바뀐다니까요. 응? 이제는요. 집에서 컴퓨터를 쓰는 사람보다 핸드폰으로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도 거의 그래요. 이메일을요. 거의 컴퓨터에 앉는 시간보다요.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왜요? 핸드폰으로 컴퓨터 기능을? 설교 원고도 이걸로 다 보고요. 목사님들 이메일 보면요. 이걸로 다 봐요. 이걸로 봐서 이걸로 이메일 보내요. 컴퓨터가 없어도 된다니까요. 뭐 이걸로 다 해요. 다. 시대가 변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 2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 세상 지식, 문화. 여러분 막 20년 전에 막 그 무슨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막 촌스러워 안 촌스러워요? 막 옛날 사진 보면 뭐 내가 어떻게 이러고 됐네. 근데 그때는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뭐였어? 최고 유행이었다니까. 왜, 옛날에 왜 이렇게 안경을 크게 하고 다녔어? 머리는 다 가리게 되겠죠? 어? 막 장발하고 다니고. 근데 그게 그게 옛날에는 그게 유행이었대. 막 남자도 막 머리 기르고 막. 어? 막 양복도 크게 입고요. 제가요 옛날 양복 못 입어요. 다 수선집 다 맡겨요. 어? 왜 이렇게 아저씨로 하고 다녔는데. 근데 아저씨로 하고 다니지도 몰랐대니까. 지금 양복 다 수선해서 그냥 다 줄여가지고 입으면 되니까요. 그냥 소매요. 이거 막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와이셔츠가. 옛날에 이걸 길게 하고 다녔대니까. 덮고 다니 손을 막 덮고 다녔대니까. 몰랐대니까. 지금 큰일 나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세상 모든 건 다 변해요. 하나님 말씀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 1획이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땅에 안 떨어져요. 다 이루고 다 이룬다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너 세 번 나를 부인한다. 부인해 안 부인해? 부인해. 예수님 말씀 다 이루죠. 3일 만에 부활한다. 부활해 안 해요? 부활해.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있죠? 가룟유다가 야 저거 아까운 거 수천만 원이야. 저거 팔면은 그냥 차 한 대도 살 수 있어. 집 한 채도 살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같이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광고 효과로 따지면요. 수백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으로 광고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집사님을 알게 할 수 있어? 책을 잘 쓴다고 그 전 세계에서 알아줄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유명해지기 어려운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어? 그게 내가 무슨 헌금을 했어? 내가 무슨 전도를 했어?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가지를 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려면 그냥 돼요? 이게, 돈으로 돼요, 그게? 한 몇 억 쓰면 돼요? 그래도 잊혀져요. 광고라는 건 사람의 기억에 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은요. 최소의 금액으로 최고의 광고 효과를 본 사람이야. 한 번 딱 깬 걸로 광고 효과로 따지면 여러분 이번에 베트남에서 이제 뭐 회담하잖아요. 그 미국이랑 북한에서 오는 그 정상회담하는 비용을요. 베트남이 돈을 다 대요. 싱가포르도요. 그 호텔을 다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호텔 잡아놓은 걸요. 취소하라 그런대요. 그 이제 미국이랑 북한 사람들 방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 오게 하려고요. 지금 예약한 사람을 취소하게 하는데 오히려 위약금을 주고 국가에서. 싱가포르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자기 나라 광고 효과가 엄청나니까 그거 몇백억 들인 것보다 광고 효과는 몇 조라는 거예요. 몇천억이라는 거예요. 광고 왜? 전 세계에서 다 방영을 하잖아요. 보기 싫어도 봐야 되잖아요. 한국은 며칠 내내 나오잖아요. 속보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 계속 나오잖아요. 다른 뉴스가 없으니까. 광고 효과. 광고 효과. 베트남이 그거 돈 공짜로 다 해도요. 돈이 되면 돈이 됐지. 손해 안 본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주님을 위해
똑같은 돈이나 똑같은 시간이나 똑같은 우리의 에너지를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주님을, 예수님을 위해 쓴 건요, 안 없어져. 세상에다 쓴 거, 뭐 자식한테 쓴 거, 뭐 여기저기 쓴 건요, 그냥 한 세대가 끝나면 다 잊혀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은 것은 영원히 한 줄 믿습니다. 왜요?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 말은 뭐야?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영원하다. 그리고 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만 좋게 하고 겉만 아름답게 하고 겉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아름다운 자가 아니라 속사람이 아름다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화려한 자가 아니라 속으로 진실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2장